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게임 관련 종목들입니다. 8월에 신작 대전이 본격화되면서 이 게임주들이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오딘의 성공으로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돌파하고 있습니다.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종목들 과연 8월에는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게임주들입니다. 이 오딘이 이제 처음으로 이 NC소프트의 이 게임을 누르면서 네. 뭔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 반면에 다른 게임주들은 조금 아직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네. 8월에 과연 좀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8월 관련돼서 지금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각종 이제 대형 이제 게임사죠. 게임사에서 지금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그렇죠.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마블 퓨처 레볼루션을 이제 8월 25일 날 지금 이제 론칭할 그럴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블레드 앤 소울2를 이제 8월 26일 날 이제 론칭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게임주 관련돼서는 뭐 단순히 이제 게임 론칭뿐만 아니라 네, 게임 이제 실적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8월 4일 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이제 다음 주죠. 11일 날. 그 다음에 펄비어스도 12일 날. 그렇게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뭐 실적 자체는 매출은 증가할 것 같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뭐 줄어들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실적 자체는 비교적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크래프톤 상장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오늘 내일 지금 이제 네, 청약이 되어 있고요. 일단 8월 10일 날 지금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공모가가 49만 8천 원. 조금 예상보다는 좀 높은 금액이다라고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상장 경쟁률이나 아니면 상장 이후에 조금 이제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순히 뭐 이렇게 그 이슈 말고도 이제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딘을 출시하면서 주가가 한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6월 그렇죠. 28일 날 한 5만 5천 원이었던 게 뭐 최고 고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만 원을 넘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던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게임에 대해서는 뭐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넷마블이나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작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작 게임들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이 이제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NC소프트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게임을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뭐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그 출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제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옆으로 조금 횡보했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조금은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대작 게임들이 만약 출시가 연기가 됐을 때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펄비어스가 지난주에 그 붉은 사막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걸 8월 출시가 이제 연기가 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하락을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그 게임 대작이 출시가 연기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측면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게임주의 전략을 어떻게 좀 잡으면 될까요?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크래프톤의 그 움직임을 좀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크래프톤의 경쟁주 고평가가 됐다라고 해서 경쟁률이 좀 낮게 이제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네. 여타 이제 게임주 측면에서 보면 이제 조금 좋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제 경쟁률 상당히 세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투자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대형 게임주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펀드나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네. 이렇게 경쟁률이 세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이제 게임주보다 클래프톤 쪽으로 조금 이제 자금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쟁률이 세다 그러면 조금 투자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경쟁률이 낮다 그러면 아마 저가 매수 측면에서 아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뭐 크래프톤의 성장을 하고 나서 이 자금 흐름을 좀 보면서 게임주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형 게임주가 나오면 어차피 그 시장 내에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하반기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크래프톤 상장과 관련돼서 주가가 변화가 심할 때 그때 이제 저점에서 투자를 하시고요. 하반기 이후에 그런 이제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의 투자 전략,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임순재 대표의 조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